알렉스, 당신이 남현석 회장 해임한 찬성의 표를 던진 거예요? 설마, 아니죠? 맞아요. 대체 왜 그런 거예요? 해임한 반대의 표를 던져주기로 약속했잖아요. 네, 약속했죠. 남 회장이 회장직 자리를 유지하면 당신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. 그러니까요. 내가 당신과의 내통한 관계 들켜서 YJ에서 쫓겨났어도 어렵게 남 회장 약점 잡아서 내가 후계자가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까지 만들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목표가 다 틀어졌어요.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였겠죠? 나와 당신의 목표는 무능력하고 비리로 가득 찬 남유진을 YJ에서 몰아내고 투명한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어긴 건 당신이에요. 무슨 말이에요?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들었어요.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고요. 예? 주에라 씨가 살인자라니까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? 네. 주애란 YJ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을 죽이고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 친구 아버지에게 누명까지 씌웠어요. 말도 안 돼요. 그 사람은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날 이끌어준 사람입니다. 그럴 리가 없어요. 믿기 힘드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남현석 회장의 글 역시 사실이고요. 이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임안을 상정한 겁니다. 알렉스 대표님도 YJ의 악감정이 있다는 거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이유는 남유진의 비리와 갑질에 대한 복수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갑질로 피해보는 많은 협력 업체들을 돕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. 그렇다면 더더욱 해임안에 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당신 말 믿을 수가 없어요. 주에라 씨는 YJ가 이 안주인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투명한 YJ를 만들기 위함 때문이죠. 대표님, 대표님은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.